안녕하세요. 미국형의 걸어서 캐나다 속으로 몬트리올 날씨와 계절편입니다. 보통 캐나다를 여행하기엔 여름이나 가을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그리 덥지 않아 좋고 가을에는 단풍국의 상징, 단풍이 아름다워 좋다죠. 하지만 몬트리올의 겨울은 상당히 길어서 원치 않게 겨울에 방문을 오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저도 그런 경우였고요. 10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1년 중 5개월 정도는 온 도시가 얼어붙어 있다는데요. 겨울 여행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억지로라도 즐겨야겠죠. 겨울 스포츠가 활발한 캐나다, 몬트리올을 다니다 보면 거리 곳곳에 있는 천연 스케이트장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죠. 주중 주말 가릴 것 없이 열리는 아이스 하키 경기는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1인당 대충 50불 정도에 관람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항상 눈이 쌓여 있고 영하의 기온이 유지되는 몬트리올을 걷기 위해서는 겨울용 부츠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완전히 겨울 눈길용 부츠는 아니지만 패션 아이템 정도의 가죽 부츠를 신었는데요. 최소한 이 정도는 신어줘야만 영하의 날씨에 양말이 젖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이 걸어 다니는 일정이라면 발이 편하고 제대로 된 스노우 부츠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지금 기온은 영하 20도 정도, 낮에 영하 16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영하 20도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아 너무 춥네요. 혹시 렌터카를 운전하실 계획이라면 지난번 몬트리올의 교통편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했지만 겨울의 기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차가 꽁꽁 얼어붙습니다.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도 워밍업을 해서 차의 앞유리에 내리는 눈이 얼어붙지 않게 유의해야 하고요. 출발 전에 쌓인 눈도 잘 치워야겠죠. 눈이 오지 않는 화창한 날씨라고 해도 추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외투에 안에는 기능성 방한복이 필수, 겨울용 장갑과 겨울 모자까지, 그리고 웬만하면 목과 입까지 가릴 수 있는 목도리 대용 마스크까지 있으면 좋죠. 몬트리올의 강한 추위에서도 실내는 보통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어떤 건물이든 실내에 들어가면 아주 포근하죠. 그 연장선으로 언더그라운드 시티, 지하 도시가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에 바깥 세상과는 다르게 겨울에도 아주 포근한 지하도시. 거창하게 언더그라운드 시티라고 부르지만 그 실체는 쇼핑몰 단지입니다. 몬트리올 현지인들이 일상 속에서 소비 생활을 하는 장소. 여행객들은 한 번 정도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시간이 생각보다 짧은 오후 6시면 닫더라고요. 주말은 열지도 않고. 저는 출장 가서 일하느라 가보지 못했기에 이렇게 영상은 없고 사진만 보여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채널 운영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몬트리올에서 2주간 머무르면서 제가 수집한 정보들과 느낀 점을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 캐나다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오타와. 몬트리올에서 오타와는 자동차로 2시간 거리, 아주 가깝죠? 주말에 오타와 당일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다음 영상은 단풍국의 수도, 오타와 당일 여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